김태형입니다. 아, 하이, 큐! 경남의 아들, 조진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경남아 사랑이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아우, 더워라. 아, 한복 더워. 언양, 동도사, 양산, 장류, 진양, 지서, 영산, 하마, 문상, 도성, 공유, 사천, 섬진가, 산천, 지리사, 함양, 고창, 가족! 선생님! 예. 사진 답사, 갑자기 왔거든요. 내가 다 먹는 거 아닌가 몰라. 고속도로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일 잘 나왔네. 와, 저 잘한다. 아, 엄마가 밥 줄게. 자, 이제 졸음 다 깨시죠. 당신의 잠을 확 깨워줄 휴게소 같은 코너, 당신을 위한 사전답사. 오늘은 휴게소입니다. 졸리고 목마른 운전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 휴게소. 생각보다 꽤 많죠? 다 둘러보면 좋겠지만 도로비도 비싸고 두 군데만 가봤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진영휴게소 들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이 좀 남았죠?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안전운전하세요. 추석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사실 3주가 남아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요. 원래 이런데 오면 올해 트로트의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제일 유명한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봐도 되겠죠? 이거 가슴 너무 금잔디. 아, 금잔디. 요즘 고속도로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일 잘 나갔네. 와, 저 잘합니다. 최고 아닙니까? 신기한 게 많네. 자, 그러면 추석 때 손님들이 오셔서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선호하십니까? 밤 이제 껍질, 네, 이런 까이가 어려우니까, 네, 이런 거 아주 그냥 까이가 아주 그래가지고 이렇게 껍질 깎는 거거든요. 아, 이런 게 있어요? 네. 우와. 요거는 이제 호두 까는 거고. 아, 이건 호두고. 네. 호두 넣어가지고 이만하면 딱 깨고. 와,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아니, 처음 봤어요. 안 파는 것도 또 여기서 다 파네요. 예, 네, 웬만한 건 다 팝니다. 오단파리채?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 우와, 셀카봉다 이거. 늘어나는 거. 아, 멀리 있는 애들 잡을 때 이렇게 하고. 이게 셀카봉보다 먼저 나왔어요. 아, 이게 먼저 나왔습니까? 이게 먼저 나왔어요. 아이, 특허 내야겠네. 우와.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 예, 아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는, 아, 이건 뭡니까? 우리 그 저 공장에, 예, 뭡니까, 원료를 반죽하다가, 예, 그걸 뒤집기 위해서, 예, 좀 걸어갖고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죽을 하신다고요? 예. 뭐, 요식업에 수시. 수시. 아. 아니, 근데 휴게소 왜 이러고. 휴게소. 사러 오신 건가? 이거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나가면서, 아, 내가 이 휴게소에 잘 안 팔아요. 아, 그렇구나. 야. 아, 진짜.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공구지, 예, 공구를 해가지고 이걸 또 이 손수 만들려고 하면 도금하고 이 만들려고 하면 돈이 더 비싸겠지. 그 공구상에 없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사실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 용도에 맞아가지고. 와,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본 물건입니다. 완전 도로 위에 만물상! 카드 되고, AS 되고, 교환도 됩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1년 정도. 아, 1년. 새내기신. 저도 얼마 안 됐겠습니다. 제가 어쩐지 얼굴을 모르겠대요. 아이, 슬픈데요? 아무도 모르시는데? 이제 기억해 주세요. 아, 못 보던 게 좀 생겼네요. 저기 보니까.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어. 청년 창업을 축하한다고 해놨던데요. 네네. 청년 맞으십니까? 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책임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 도로공사에서 아이템 공모전 해가지고 예술에 그 당첨돼가지고 순찰 보고 당첨돼가지고 이제 다 각자 이렇게 지원화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임대료는 얼마? 아 임대료 물건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요즘 청년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거든요. 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근데 앞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요즘 유명한 마술사 이은결 씨와 함께 찍은 우리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혹시 앞에 붙어있던 이은결이랑 네. 어떤 사이입니까? 그, 저, 일단은 저희가 이현우, 최현우, 이은결이 다 아주 몇, 저는 저 우리나라에서 원로지. 아, 원로? 아우,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죠. 자. 제 부자 나온대. 오! 와, 선생님, 그러면 일단 박수부터 칠게요. 와! 와, 사람들 많이 왔어요. 선생님, 이거 배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 오늘 방송이라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나가다가 저희도 보고 싶다고? 아, 예, 언제든지 고객들인데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언제든지 해주시네요. 예. 근데 이거 배울 수도 있습니까, 여기서? 예, 저 바로 이제 레슨도 하고, 재료를 구입하면 바로 레슨하고 그럽니다. 재료 구입 시. 재료 구입 시. 재료 구입 시. 네, 재료 구입 시. 그렇지, 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렇죠. 잠깐! 차에서 커피를 먹다가 옷에 다 쏟았어요! 으아, 난리 났다! 요거를 좀 세탁을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아 저희 저기 화물차 기사분들 위해서 샤워실하고 약간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돼 있거든요. 아 저 요쪽을 처음 와봤습니다. 비밀의 공간입니다. 아 잠시만요. 아 여기 보면 이용 시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안에 누가 계실 수도 네, 있으니까. 고인님 이용하고 계셔. 네, 요즘 요즘 몰카가 사회적인 이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되게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아, 무료입니다. 아 무료입니까? 네. 어 아, 좋네. 네, 언제든지 오셔도 이용하시면. 아 그러면 남자분은 이렇게 이용하시고 네. 여성분은. 여성분들은 죄송한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성차별 아닙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의 요즘 같은 시대. 네. 네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우리 애기가 배고프다고 울어요. 준비해온 거 다 먹였는데 이거 어쩌지? 진짜 배고팠지. 쭈쭈쭈쭈 고향 가시는 길 즐거운 추석 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제 형님이거든요. 형님 브이. 감사합니다. 형님과의 즐거운 만남을 뒤로 하고 두 번째 휴게소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산청, 산청입니다. 이것은 언양 통소사 양산 장류 진영 치서 연사 하만 문상 고성 정류 아이 죄송합니다 까먹었네요 하만 하만부터 다시 갑니다 하만 문상 고성 공룡나라 사천 섬진간 산청 산청 경남에서 전라북도 가는 길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에 있는 산청 휴게소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음식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하면 음식이거든요. 휴게소는 진짜 먹을 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네요. 핫바나 소세지. 아유, 핫바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다 꼬집네요. 아, 다 꼬집니까? 네. 요, 맛, 요, 굴쩍 와가지고 꼴려 나올 수 있는 게 제고 아닙니까? 아, 역시 맛을 아십니다, 선생님. 네. 아, 드셔보시겠어요? 아 정말요?
역시 뭐든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까운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 또 소세지까지 드시네. 불쌍해 보였나봐. 오가는 좀. 깨물어, 팝. 너무 더워. 어머, 또 나 다 먹고. 어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보통 전문님부터들은 이런 거 얻어먹을 때 조금 먹거든. 아, 왜냐면 그 다음 멘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사정없이 먹더라고. 아, 이제 뭐 먹으라고 주시는 건데 또 빼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은행. 라면 맛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라면 맛이에요. 내가 다 먹는 거 아닌가 몰라. 당신을 위한 사전답사. 오늘은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아, 여기 딱 다 나와 있네요. 비었음 사용 중. 아, 이렇게. 아. 그냥 구색만 맞춰 놓은 건 아닐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살짝 묻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애들 잠 올 때 여기서 재우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요 이게 아, 이 소독기도 있네요. 네. 자, 과연 나올까요? 오, 움직이는데 뭐야? 이거 위에 틀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 여기서 나왔구나. 아, 인쇄 잘 됩니다. 그것도 칼라 인쇄가 됩니다. 아, 형이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목사랑 인쇄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를 이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산청휴게소가 또 좋은 건 산책길이 잘 돼 있다는 건데요. 경호강 바로 옆에 있어서 풍경도 좋고 지리산 바로 밑에 있어서 공기도 좋습니다. 보세요, 공원이 따로 없죠? 지리산 동네라는 걸 살려가지고 이런 미니어처 지리산도 만들어놨는데요. 한 번쯤 볼만합니다. 대신 요거는 하행선에만 있습니다. 요즘 제가 대본이 안 헤어집니다. 불꽃 같은 애드리브도 안 나와요, 선생님. 총명탕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선생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선생님? 한 번만 주십시오. 애드립 좀 잘하게. 요즘 눈치 보고 있습니다. 또 잘리면 안 돼요, 선생님. 오케이. 신심어린 오케이가 받고 싶어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버님, 운전하고 오셨습니까? 네. 보름은 좀 날라가셨습니까?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갔습니까? 네. 어디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 살짝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경남, 강남. 강남에서 오셨습니다. 경남에서 왔고요. 경남은 양반에 돈이 많은 곳이고. 경남이 양반이죠. 강남은 양주군 거기가 돼가지고 옛날에 기본촌이라고 원래가 옛날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강남이. 지금 은 너무 번화해서 테라노 이런 데가 좋아진 거지. 오늘은 좀 안전운전 하셔야죠. 조금 다 깨서 가야죠. 그렇죠. 확 깨셔야 돼요. 또 조금 피곤하시네요. 우리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거든요. 아니. 우리 강남에서 오셨다니까 또 강남 스타일로 춤 한번 춰보세요. 자, 손 한번 올리시고. 자, 오빤 강남 스타일. 자, 이제 졸음 다 깨시죠. 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진영이랑 산청 말고 다른 육에서도 추석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먹을 것도 나눠주고 투어 던지기, 제기차기도 할 수 있고요. 운 좋으면 선물 세트까지. 휴게소에서도 추석 분위기 팍팍 느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운전자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평균 25km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셋째도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명심하시고 잘 차려진 휴게소 10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추석 복 많이 받으세요.